고요한 겨울바다. 이곳을 찾아온 누군가는 바닷가 풍경을 보며 적막함이 안겨주는 쓸쓸함을, 또는 내일을 살아갈 위안을 얻는다. 삶의 현장이 되고 쉼터가 되는 겨울 동해바다. 그 중에서도 흑보리의 평화로운 풍경을 찾아 떠난다. 해가 떠오르자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흑보리의 아침 풍경. 입춘이 지나고 조금 따스해진 해안길을 따라 걸어 언덕 위에 오르자 내려다 보이는 푸른 바다의 모습에 자꾸 발걸음이 멈춘다. 네, 저는 울진군 호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촌마을답게 너무 한가롭고 적막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주하지 않은 그런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바다로는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배도, 어선도 드문드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해변에, 작은 해변인데 파도는 정말 거칠어요. 호포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등기산 공원을 거닐다 보니 커다란 등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등기산에 있는 호포 등대는 온통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 등대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호포항의 어촌마을이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정말 한적한 바다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등기산과 이어진 길을 따라 나선 여행길. 마을 쪽으로 들어서자 정겨운 느낌의 벽화가 낯선 이들을 반긴다. 이곳은 호포리의 벽화마을입니다. 보통 벽화들이 달동네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려진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호포리의 이야기들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호포리에 있는 특산물, 호포리에서 피는 꽃, 그리고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주민분들 얼굴까지도 벽화로 남겨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호포리의 벽화들은 호포리의 이야기들 그대로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느낌의 벽화들. 그 중에서도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장모님과 사위의 모습이 눈에 띈다. 다소 좁지만 친근하게 붙어있는 어촌마을의 집들이 호포리의 훈훈한 정을 보여주고 있다. 울진 최대의 항구이자 대게 최대 집산지인 호포리. 그만큼 대게찜을 찾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겨울철 대게 요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게탕이다. 호포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게를 맛보러 왔습니다. 추운 겨울인 만큼 대게탕을 주문했는데요.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살이 좀 녹아내려서 분명히 섞여 있고 대게 특유의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바닷바람의 추위를 녹여주는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 대게의 향이 진하게 우러나는 국물을 크게 한 숟가락 떠먹고 나면 절로 대게살에 손이 간다. 끓이면 끓일수록 진하게 우러나는 대게탕은 먹어본 사람들 사이 밥도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바람 따라 내디딘 걸음은 어느새 수산시장에 다다랐다. 진하게 밀려드는 바다 내음에 또다시 호기심이 발동한다. 회는 뭐가 잘 나가요? 회는 보통적으로 광어, 오륵 이런 걸 많이 드시러 오세요. 이것도 다 인근에서 잡은 거죠? 네, 이런 또다리, 봄또다리가 맛이 네. 좋아 아직까지는. 갓잡아 싱싱함을 자랑하는 생선들은 물론 울진의 바닷바람에 꾸덕꾸덕 말려지는 건생선까지. 좋은 수산물을 모아 팔고 사는 수산물 시장의 모습은 팔딱이는 생선과 같은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많은 수산물 중에 호포리를 찾은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울진의 명물 대게다. 이맘때쯤이면 제철 음식 중 별미인 대게를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미식가들이 총 출동하다 보니 후포항 인근은 바다에서 잡아들인 대게를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마련이다. 울진에 대게 먹으러 왔어요. 맛을 봤는데 엄청 맛이 좋네요. 그렇죠. 지금 제철이라 한참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여기 또 센스쟁이 뭐, 예, 멋쟁이 뭐니 자주 오는데 너무 좋은 것도 권해주시고 맛있는 거를 항상 잘 쪄주시거든요. 최근 후포리에서는 대게뿐만 아니라 대게빵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게가 들어간 데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맛이 여러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여기는 후포 해수욕장입니다. 겨울바다답게 이 넓은 해수욕장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너무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되죠. 파도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바라본 석양. 길게 이어지는 노을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다. 오늘 하루 후포리를 돌아봤습니다. 한적한 후포 해수욕장, 너무너무 맛있는 대게, 그리고 정말 인심 좋은 수산시장, 등기산과 갓바위 전망대까지 봤는데 산, 바다, 음식,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짜임새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경상북도 여행. 저물어가는 하루해를 따라 분주한 어촌 사람들의 하루가 발길 닿는 대로 여유를 만끽한 나의 여행이 막을 내린다.